adversarial training이라는 이제 테크닉들이 이 이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adversarial training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어떤 하나의 독특한 방법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내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크라이테리언이 있고 그 크라이티 모델 하나를 만들어서 이 모델이 그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하게끔 뭔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방법은 뭐냐? 그러면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델을 하나 쓰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들은 자기가 뭔가 만족을 하려는 그 크라이테리언이 있고 그 크라이테리언들은 서로 컨플릭트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델들이 경쟁을 해갖고 이퀼리브리엄에 도달을 하면은 원래 애초에 내가 풀고자 했던 목표에 달성을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경쟁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adversarial training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adversarial이라는 뜻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모델이 두 개다. 얘가 이득을 보면 얘가 손해를 보고 얘가 이득을 보면 얘가 손해를 보는 것이 adversarial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 보면은 그런 거 있었죠. 그 멤버들이 있고 쓰레기인가를 갖다가 밤 사이에 이제 뭐 누구네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이 박명수가 쓰레기를 유재석 집에다 갖다 두면 또 유재석이 그 쓰레기를 갖다가 누구네 집에 갖다 두고 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계속 뭐 주거니 받거니 해갖고 쓰레기가 다 어디에 가 있나 뭐 이런 거 풀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adversarial인 거죠. 내 쓰레기를 딴 쪽에 치워서 내가 이득을 보면 걔가 손해를 보는 거고. 그럼 다시. 그러면 도대체 이퀼리브리엄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득을 보면 얘가 손해를 보고, 얘가 이득을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때 이퀼리브리엄이 뭐예요? 어떤 상태가 이퀼리브리엄이에요? 이퀼리브리엄이라는 거는, 만약에 두 명이 경쟁을 한다면 이제 한 애가 더 이상 리액트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쓰레기 가져다 놓으면 이제, 에이, 그냥 뭐 더 이상 이제 그거를 뭐, 리액트하지 않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이퀼리브리엄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뭐 만약에 쓰레기를 전부 다 정준아 집에다 갖다 뒀다. 정준아 이제 더 이상 나 에이 뭐 쓰레기 내가 안 치운다. 이러면 이제 이퀼리브리엄이 되는 건데 그 이퀼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솔루션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그 새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이 갠이 이제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쓰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려면은 그 모델이 현재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어야지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 거죠. 이때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 이때까지 어떻게 판단했었죠? error function, loss function. 그렇죠? loss function이 바로 지금 그 모델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또는 likelihood. likelihood 아니면은 loss function 또는 뭐 error. 그럼 여기서 likelihood 일단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뭐 error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error를 directly 계산하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예전에 스타티스틱스에서도 연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모델 하나를 더 도입을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클래시파이어예요. 지금 쉽게는 여기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 y가 1이면 true, 즉 그 x가 true training example이란 뜻이에요. y가 1이면 y가 0이면 fake, 그 x는 generate 된 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generate 된 애를 fake라고 하고 training set에 있었던 그 샘플을 true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너리 디시전을 내는 거죠. 얘는 인풋으로 이제 x가 들어오고 이 x가 레이블 1인지 0인지 디시전을 내리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인데 그럼 얘가
얘를 이제 어떻게 얘의 능력을 어떻게 보느냐고. 얘가 만드는 이 X햇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진짜 잘 디시전을 내린다면은 이거는 가짜야라고 디시전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드는 거지만 얘가 속아서 진짜네? 라고 디시전을 내리면은 얘가 이제 엄청나게 잘 만드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드는 거를 얘가 1이라고 디시전을 내리게끔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만드는 거를 잘 구별해내려고 안 속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와 얘의 목적이 컨플릭트 되는 거, 상반되는 거. 얘는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려고 하고 얘는 가짜를 가짜라고 디시전을 내리려고. 그래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트레이닝이 되면 이퀼리보리엄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진짜 얘가 만드는 것이 진짜랑 가까워서 거의 뭐 얘도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는 제너레이트된 애들의 이 상당히 트레이닝 샘플들과 비슷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어떤 K-dimensional 그 랜덤 노이즈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D-dimensional 아웃풋이 나오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어떤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기꾼에 해당이 되겠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예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에서는 뭐를 계산해 내는다 그랬죠? X가 주어졌을 때 Y가 이를 프로바빌리티를 모델이 계산해 준다고 했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얘기할 때도. 자, 그래서 이제 얘는 클래시파이어고 뭐 이제 어떤 사기 치는 거를 갖다가 디텍트하는 어떤 경찰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안 속으려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러닝이 되다 보면은 어떤 이제 그 데이터에 어떤 그 조금 상당히 굉장히 좋은 피처들을 갖다가 찾아주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모델이 두개 있는 거예요. 제너레이터, 디코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 인풋을 리얼 샘플을 받을 수도 있고 제너레이트된 샘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바이너리 디시전을 갖다가 내리는 방향으로.